영실아, 오늘 스케줄 얘기해줘. 오후 2시 스타트업 릴레이 강연이 있습니다. 장소는 샌드박스입니다. 영실아, 오늘 날씨 얘기해줘. 당신의 오늘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Hey, 영실,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은 운명의 신이 당신의 잔잔한 일상에 미풍을 불어보내는 날입니다. 왜 저래? 영실아, 운세 말고 날씨! 날씨! 과거에 스쳤던 인연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선배. 오늘 투자심이 말이야.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장영실이도 리스트에 있지? 네, 집 현장 때 갈까요? 그거 빼. 걔 바보야. 말길 전혀 못 알아들어. 그래요? 과거 지원의 자연화 처리도 수준급이라던데. 뭐래, 수준급? 야, 언저리급도 안 돼. 날씨 얘기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운세 얘기하고 있고, 조상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장영실 이름 달고 그따위 헛소리하고 있어. 영실아, 불 좀 켜줘. 네, 무슨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무슨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내가 할머니랑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분이 더럽거든. 찝찝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답이 없어 제가 골라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망해라 망해라. 선곡 죽이네. 아무 문제 없는데. 진짜 죽을 맛이다. 잠깐 힘든 시기가 오신 걸 거예요. 자살 예방 센터를 검색해 드릴까요?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어? 야! 이러다 정들겠다. 메타포가 뭐예요? 메타포는 직유보다 한 단계 발전된 비유법으로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시끄러!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영실이 뺄게요. 아, 잠깐만. 일단 넣어봐. 넣어요? 넣어요? 뭐야? 헷갈려. 영실아, 나 왜 잠이 안 올까?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나 보네요. 어, 있어. 어떻게 해결하지? 잠을 푹 자보세요. 푹 자고 내일이 오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영실아, 잠이 안 온다.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나 보네요. 영실아, 불 켜줘. 네, 알겠습니다. 어? 웬일이냐? 오늘따라 말을 잘 듣네? 미안하게?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속도 좋다. 나 오늘 니네 회사 투심에서 드롭시켰거든? 막말도 하고? 근데도 화 안 나? 그럴리가요. 저만큼 한지평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고맙다. 사람이도 그럴까? 너처럼 이해해줄까? 그럴리가요. 저만큼 한지평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럼 그렇지. 와, 내가 할 게 없어서 질투를... 와, 아니 어떻게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영실아, 질투가 뭐야? 질투는 MBC 드라마입니다. 1992년 7월 21일에 종영했어요. 야! 너마저 왜 그러냐? 질투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고! 질투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감정으로. 거봐, 일단 전제부터가 틀리잖아. 전제가 틀린가요? 그래,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질투를 하냐고! 없는데! 그럼 질투가 아닌가 보네요. 영실아, 날씨 얘기해줘. 당신의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은 소심한 타자입니다. 오, 레퍼토리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했니? 아웃당할까 두려워 배트를 휘두르지조차 못하죠. 계속 망설이기만 하면 당신은 결국 패자가 됩니다. 넌 뭐 알고 얘기하냐? 그러니 용기를 내 휘두르세요. 아웃당할 수도 있지만 홈런을 칠 수도 있답니다. 형신아, 형신아, 몇 시야? 형신아.